나르 베르베르 심리 테스트. 종이랑 펜으로 지금 바로 하는 거야? 저는 그림판에다 할게요. 그림판 상관없겠죠? 일단은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 아, 세 칸이 아니라 아홉 칸이 아니라 여섯 칸이네. 세모, 계단, 십자가, 네모, 산, M. 그다음에 잘 지워주고요. 자, 그다음에 각각의 도형이 어울릴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형용사를 써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다 그려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지금. 다시 그리자. 얘가 동그라미였죠? 사진을 복사해서 그 위에 그리면 되는데. You win. 하지만 그냥 그리겠어. 자, 동그라미에 어울리는 그림은 아무래도 저는 졸라맨이겠죠? 그리고 웃긴 세모는 이제 오징어겠죠? 이거는 심드렁한. 그 다음에 이거는 기형이겠죠? 바나나 먹고 우는 기형. 감동받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배그 에임. 배그인데 이제 선바 시점 1인칭 배그. 못 맞춰. 그리고 얘가 오히려 이제 쏘는 거죠, 총을. 그러면 나는 이제 맞고. 그러면 이제 억울한. 그 다음에 네모. 네모는 짱구 아빠. 다 사람이야. 다 사람이야. 짱구 아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약간 너그러움. 짱구 아빠 짱짝이, 그죠? 자식이 짱구인데. 이거는 토끼. 토끼. 귀여운 토끼. 됐다. 이러면 이제 된 건가요? 다 그리시면 다음 사진을 보세요. 진짜 아, 잘했어요. 이거야? 아, 잠깐만. 아, 이거야? 내가 보는 나. 아, 웃긴 사람. 내가 보는 나. 웃긴 사람. 그다음에 타인이 보는 나. 심드렁한 타인이 보는 나, 심드렁한 사람. 그 다음에, 인생관. 감동받은. 아, 이게 인생관이야? 너무, 인생은 완벽해. 나 인생은 너무 행복한 인생이야. 너무 감동이야. 자, 그 다음, 나의 잠재의식. 억울한. 와, 이건 좀 소름 돋는다. 이건 맞는 것 같아. 나의 잠재의식. 억울한. 야, 이건 좀 소름 돋는데? 야, 이거 베르나르 베르베르 씨. 역시, 개미나르 개미게르 작가답게 굉장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어. 억울한을 맞췄어. 그 다음, 나의 가족관. 아, 너그러운 그런 가족관. 가족관이 뭐지? 가족이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인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귀여운. 이것도 그럴싸한데? 뭔가 전체적으로 인생관 빼고는 그럴싸한데요? 이 기영이는 이 개미나를 개미김 씨도 그 예측을 못했어. 기영이를 그릴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 이거. 그러게. 이거 낯가리는 아기 토끼. 옛날에 그 문테스트였지, 그거? 심드렁한 오징어님 반갑습니다. 저 그렇게 보이나요? 아,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럴싸해. 제가 뭐 방송하거나 뭐 친한 사람들 있을 때말 많이 하고 막 놀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니면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 진짜 이러고 있어. 이러고 딱 있어. 이거 빼곤 그럴싸한데? 재밌네요.